고도의 개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내뱉은 말, 내가 내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쏘아버린 화살, 활에서 이미 쏘아버린 활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줘버린 기회, 기회가 주어졌는데 아무렇게 생각하고 놓쳐버린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아마 2023년은 이제 우리 시행에서 돌아오지 않는 지나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 해를 보낼 때마다 늘 후회스러운 마음은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좀 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후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와 1년 동안,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감사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가 약속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안에 거하라. 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2023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한 번 더 우리가 주신 새해에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더 많은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물이나 현상의 기본이 되는 이치 또는 기초가 되는 것을 원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삶의 승리와 영적 삶의 열매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몇 가지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민족, 나라,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그런 기대를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렸다.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떠나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는 이 포도나무의 영광입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에스겔에서 보면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뗄감에도 제대로 사용되어지는 뗄감도 안 되고 어떤 제목, 무엇을 만들 이러한 제목도 되지 않는 아무 쓸모없는 그래서 포도나무는 오직 자기의 존재가 열매 맺는 것 포도나무에 주렁주렁하게 맺혀있는 탐스러운 그러한 열매를 맺는 이것이 포도나무의 근본적인 사명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I am the true vine.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참된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셨던 그 사실, 그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죽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통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죽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생명이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귀한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귀한 일을 주님께서 하신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I am the true vine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너희는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과 믿는 자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연합된 우리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생존이 가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된다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께서 여기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가진 내처가 내 안에 또 내가 저 안에서 미성 과실을 말하면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우리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 가지가 뭐 포도나무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의 모든 생명과 그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그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너무 당연한 일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바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가지로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가지예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에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의지를 가진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뭘 내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You can do nothing. 몇 가지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 없이 내 머리 굴려가지고 내 재주 믿고 내 힘 믿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쏟고 산다는 거죠. 쏟고 산다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기 때문에 내 스스로 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 스스로 무슨 일을 이룰 수 있다? 주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나는 뭐 그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 떠나는 그 순간 나를 살려줄 생명 모든 것이 다 생명에서 끊어지고 능력에서 끊어지고 모든 것에서 다 끊어지고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뭘 이루었다? 주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 도리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그 책망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우리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참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거구나.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되는구나. 내가 뭐 노력해서 선교를 이루고 내가 뭘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는 자기 누나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이 사실, 예수님에게 내가 붙어 있다는 이 사실에 너무 감사하다. 바로 그때부터 허드슨 테일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그 삶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그는 그렇게 정말 여러 상황이 어렵지만은 그때마다 허드슨 테일러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제가 주님에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중국의 귀한 참 많은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해주신 그 귀한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말과 일치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늘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 내가 살고 나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삶을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랑 안에 거한다는 뜻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신다, 그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의 의미,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말씀하는 거죠.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김정원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내어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너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주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불순종하면서 결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주님에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말로 사랑합니다. 뭐 입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제가 기쁘게 순종하는 것, 순종하기를 원하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은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거 기쁘죠. 정말 기쁘죠. 뭐 주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말하는 그거는 위선이죠. 위선. 그래서 주님 사랑하니까 하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계명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에, 내 말에 순종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좀 열매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시는 그 열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기 원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내 안에 참된 사랑을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거예요. 희락, 기쁨, 또 화평. 어디에 가든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화평하게만, 문제 일으키고 갈등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화평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신다.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할 말 해야 되는데, 조금만 참아. 성령님께서 다 참도록 하시는 것.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내가 얘기해봤자 막 별 기록화도 없을 것 같고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성령님께서 자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라고. 또 그때는 해야지.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의 말을 통해서 참 성령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는. 그래서 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 자비, 양선, 온유함, 온유와 절제, 탁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죠. 안 할 때 하지 말아야 되고 할 때 해야 되는 이런 절제 있는 이 삶은 성령님의 주시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러한 열매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참 전해질 수 있는 귀한,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귀한 주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아주 뭐 우리 성도님들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달인가 전에 테니스에서 이제 이렇게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그 한 자매인데 나보고 와서 John, are you pastor?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Yeah, I'm pastor.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자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 그 아들을 제가 알죠. 그 아들은 그 스탠포드를 졸업하고 중국에서 천재라고 소문이 난 그 아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와가지고 스탠포드 이제 어릴 때 뭐 국민학교 때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서 야 그 How about your son?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스탠포드를 졸업하고 난 후에 너무 이 마약을 많이 해가지고 완전히 홈레스가 됐대.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데려와가지고 자기 집에 지금 살고 있는데 자꾸 자기한테 자기가 나가겠다고 키를 자동차 키를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전 내가 그 키를 아들한테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그래서 Of course you don't need to give him 키. 나 줄 필요 없다고 내가. 그게 그 아들을 보호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지. 자기도 그 안 줬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 남편하고 자꾸 싸운다. 자기는 그 마약 무슨 약인지는 모르지만은 자꾸 이렇게 그 아들이 달라고 그러면 자기 아빠는 다 주라고 막 이런데 자기는 그렇게 너무 많이 주면은 또 문제가 일어나니까 못 준다고. 그래서 맨날 자기 남편하고 싸우다 너무 자기가 괴롭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같이 기도하자.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남편 이름이 마이클이고 와이프 이름이 첼시인데 마이크하고 첼시하고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John, I'm so happy. 너 기도했는데 왜 그러냐 말이 지금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다고. 좀 전에 답답했던 그 마음이 너무 마음이 편하고 그러면서 막 그냥 예. 진짜 얼굴이 그냥 확 다 펴진. 예. 너무 아깝긴 너무 아까워요. 그 아들이 너무 아까워. 예. 그래서 네가 원한다면은 내가 너 집에 가서 너 아들 위해서 내 기도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너 아들 만나서 내가 좀 얘기도 나누고 싶다. 그래서 너 그 마이클하고 원원해서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지금도 뭐 가끔 테니스 가면은 뭐 너무 반갑게 옛날에는 그냥 잔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잔이 보통 잔이 아니네. 이제 그런 눈으로 보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게 보는. 예. 참 우리가 어떤 면으로든 주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우리 찬송 잠깐 우리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불러줄 때는 우리 잘하는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 예수 위에,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시 한번 다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예수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시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